안녕하세요. 저는 인천의 할아버지 길을 걷고 있는 별상도영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구독,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. 조주빈치라고? 네네. 사건에. 네네.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네네. 그 양력으로 95년 10월 14일이시고 네네. 음력으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. 네. 네, 글쎄요. 이제 저도 이제 경악하고 저도 놀랐는데 모든 국민들이 참 사람 때문에 놀래고 세상에 놀래고 이 코로나 때문에도 놀랬지만은 또 한 번에 또 국민들을 또 우롱당한 기분이고요. 너무나 자식 가진 부모들도 경악할 정도로 너무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우리 이제 조수미의 사주를 놓고 봤을 때는 머리는 비상하고 똑똑해서 이 머리를 좋은 데로 쓰면은 진짜 나라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자식이고 한 가정의 아들로 인정받고 칭찬받고 국민의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맞아요. 근데 어디서부터 인생이 거꾸로 바뀌었는지 그 머리 좋은 머리를 안 좋은 쪽으로 쓰다 보니까 국민을 우롱하고 세상을 놀래키고 참 이건 나라의 망신이에요. 이거는 국가적인 망신인 거고 또 사람 갖고 장난하고 사람 갖고 돈으로 환산한다는 것은 이건 진짜 저 제자로서도 저는 있을 수 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내가 보려니 너무나 진짜 솔직히 가슴이 뛰고요. 진짜 화가 많이 나고 제자도 참 어떻게 내가 이제 말을 할지 모르겠는데 너무나 이제 눈 얼굴을 보면 갖지 말아야 될 얼굴을 가진 것 같아요. 또한 이 사람의 사주를 놓고 보면은 굉장히 두 가지 세 가지 다섯 가지의 인두커피 쓴 사람이에요. 뭔가가 이 사람을 좌지우고 움직이는 뭔가의 또 인물이 있지 않을까. 네, 그건 뭐냐면은 이 사람 현재도 그렇지만 이 사람 몸속을 얘기하는 거예요. 예, 마음속에도 이 사람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그 순간순간을 카멜레온처럼 예, 변하는 사람이다. 예,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죠. 겉으로 볼 때는 한 평범한 귀한 자식 같은데 너무나 숨어있고 도살인 것은 너무나 무거운 그런 무서운 그런 잠재력을 많이 갖고 안 좋은 쪽으로 세상을 그림을 그리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초반부터 잘 잡아야만 또 다른 사람의 또 피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이분들 논란만 시끄러울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제자로서는 이분은 잘 다뤄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다시 이런 일은 추호도 없어야 되는 것이고요. 그래야 안전한 나라에서 자식들도 키울 수 있는 것이고요. 또 하나 경악한 것은 이 사람의 사주도 사주지만 제가 볼 때는 무수하게 진짜 놀랄 정도로도 뭐 공인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. 여러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그게 이제 밝혀지냐 안 밝혀지냐 그것 때문에 여론도 많이 이제 많은데 사실은 이분들도 경각심을 심어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. 사람을 여자를 갖고 노예로 보고 사람을 갖고 그 돈으로 보고 사람을 무슨 작품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. 내 자식이 만약에 거기에 연루돼 있다면은 그거는 누구도 피가 거꾸로 솟는 일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사주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좋게 타고난 사주는 아니고요. 태어날 때부터 이분은 사주는 어차피 남의 손에 크라는 사주고요. 부모의 인정에 정도 없는 사주고요. 그리운 사주다.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안 좋은 인생의 그림만 그리고 세상을 살았고요. 어떻게 보면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을 한번 놀랬기나 그런 거에 아마 그림을 그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. 이분도 언젠가는 이게 터질 줄 알았고 끝까지 간다는 보장은 없었던 건 이분도 알아요. 예,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하면 지가 메스컴 한번 탈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글쎄요. 나도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안타깝네요. 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책도 해야 되지만 평범한 자식이 어떻게 다 또 이런 쪽으로 또 휘말려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어린 나이에 저는 혼자 저질렀다고 보진 않습니다. 분명히 배우 인물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. 더 위에 센 인물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. 이분도 이제는 반성하고 후회하겠지만 이제는 한 자식으로서 아들로서 저는 훌륭한 자식이 돼서 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. 일단은 기운은 굉장히 안 좋아요. 예, 이분은 이제 30, 40대 초반까지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많이 도사리고 있고요. 후속다도 안 좋은 기운들이 많아서 항상 이분들은 진짜 이분만이 아니라 이분으로 인해서 연관된 분들도 잘 찾아내서 잘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조수빈 같은 또의 인물이
안 나오라는 생각은 없거든요. 저는 예, 분명히 또 있으니 또 아까 뭐 매석은 보니까 본인들이 자책해서 본인들이 또 미리 예방하고 뭐하고 또 목숨까지 던지고 막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번에 이걸로 해서 진짜 코로나보다 더 시끄러울 수 있는 일이고요. 이게 빨리 다 파헤쳐서 중간에서 대충해서 끝날 게 아니라 분의 뿌리를 뽑았으면 좋겠다.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이런 조주민 같은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물론 법의 벌도 받겠지만 하늘에서 내린 천벌 같은 것도 저는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맞습니다. 네, 딴 것도 아니고요. 본인이 능력껏 살다가 안 되는 거야 죄겠습니다만은 사람을 갖고 그걸 갖다가 상품 가치로 본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.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요. 다시는 반복돼서도 안 되는 일이고 암만 세상에 힘들어도 저는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. 뭐 법에서 더 또 전문가분들이 더 열심히 해서 또 이제 원 뿌리를 뽑겠지만은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조속히 빨리 모든 게 밝혀질 건 밝혀져서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이 조주빈 사건 같은 경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사건이 터지고 지금 어쨌든 좀 어느 정도 조금씩 점점 더 커질 사건이잖아요. 맞습니다. 이 선생님 영적으로 봤을 때는 네. 되게 엄청 커질 광범위 크게 보고 다칠 사람도 많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. 공인들 경치 쪽이나 또 이런 것도 저는 가담에 있다고 저는 영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. 네, 연예인들도 공인이고 정치 쪽이라든지 뭐 의외로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분들도 소수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